해적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새. 여러분은 앵무새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새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해적선장의 어깨 위에 매달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영화나 게임, 그리고 마스코트에서 등장하는 해적 옆에 앵무새는 언제부터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적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앵무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의 새. 17세기 전후 오랜 시간 바다를 항해하는 해적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녹초가 될 정도로 매우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항해를 오래 하게 되면 식수는 탁하고 더러워졌으며 부패한 음식을 먹거나 그마저도 배불리 먹질 못했고 전염병이나 잦은 사고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배에서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기에 그들의 행동은 더욱 제약되어 엄청나게 우울한 삶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우엔 이런 우울함을 날리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해적의 경우엔 육지를 자주 왕래하는 합법적인 배들과 달리 그 어떤 기약 없이 해상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하는지라 사람도 버티기 힘든 거친 선상생활을 동물들이 제대로 버틸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적들에게도 딱 어울리는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중남미 지방에 사는 화려한 깃털을 가진 앵무새였습니다. 크기가 작아 다른 동물들보다 먹이를 적게 소비하고 날 수 있어서 물에 빠질 걱정도 없고 사람 말을 흉내낼 줄 알며 게다가 잘만 가르치면 사계국어를 할 정도로 똑똑하니 장시간의 해상 생활에서 기르기엔 매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판매용으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사람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앵무새는 당시 여러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좋아한 사치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해적들이 키우는 앵무새의 이미지는 1883년 영국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모험 소설 보물섬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소설에서 반전과 함께 카리스마를 뽐내는 등장인물인 해적 존 실버의 이미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되며 외다리와 에코논과 함께 앵무새가 해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 궁금했던 조류에 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